예, 안녕하세요. 윤자매아빠입니다. 요즘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영상을 왜 올리게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고구절절 설명을 많이 하시던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올리게 됐으니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시작으로 저의 그 앞으로의 목표를 일정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제가 한 18년, 20년 동안 소위 말하는 대기업 IT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아마 제가 조만간 이 직종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일기를 조만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위한 어떤 방법을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한번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거에 대한 어떤 뭐 서적을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으로는 지난 18년 동안 IT를 종사하면서 경험과 관련된 요즘 시대의 어떤 디지털 변화 시대에 맞는 new IT에 대한 생각을 아마 제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방법으로는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제 생각을 정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뭐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씩 많이 시청을 하고 뭐 다양한 SNS를 계속 구독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는 정보 소비자 입장이었다면, 이제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하고, 업로드를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정보 공급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간접체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방법이 결국 목적과 같은 뜻인데요. 이게 기획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효과로는 뭐 짧으면 1년, 길면 뭐 3년 내에 이제 새로운 사회생활 2기를 시작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토대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뭐 다양한 서적이나 어떤 자료를 보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 생활 끝난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책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직장 생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제2의 사회생활을 시작할 중간에 또 과도기 단계에 대한 어떤 설명 자료는 없습니다. 뭐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도기를 지내기 위해서도 어떤 뭐 책을 써보자라는 것을 제가 목표로 삼았고요. 책을 쓰기 위해서는 뭐 남도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커리큘럼을 짜고 다양한 자료를 취합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의 책이 완성이 될 텐데, 저는 좀 특이하게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나중에 책을 출간할 때 쓰고자 합니다. 앞으로 순서는, 오늘 처음에 동영상 업로드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통 IT, 뉴 IT에 대해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3주 동안 이제 해외 출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해외 출장 가면서도 이제 동영상 제작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업로드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3일 날세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릴 겁니다. 그리고 ICBM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고요. 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라고 하는 뉴 IT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건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 아니라 이네 가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일이다 보니까 요즘 각광받고 있는 R 아니면 파이썬에 대한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한 툴에 대해서 설명을 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2월 24일부터는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그 R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파이썬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실습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이제 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하면서 가을에는 이제 주로 배추를 많이 키우는데 그 AI 실습 과제로 유튜브에서 이제 배추 가격에 대한 뭐 예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파이썬을 만든 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파이썬으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배추 가격 인공지능 실습을 저는 이제 R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무 종사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결국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실무자보다는 IT 사람들이 이제 주로 주도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발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분명히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중요
변수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이 실무총사가 왜 필요한지 배추가격 AI 실습에 대한 사례를 연관을 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라고 해서 아직 국가 자격증으로는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이 없습니다. 민간 자격증으로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클립스라고 해서 아마 IT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IT가 아니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코딩이 대중화 되기 때문에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는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많이 사용하듯이 코딩이 대중화되면 이제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안할 수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막강한 확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R과 파이썬을 한 플러그인 이게 실제로 이클립스 하나에서 다쓸수 있게끔 하나 설정하는 것을 제가 2주 동안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와 선순환 체계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경력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18년 동안은 참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결국 이제 1차적으로는 제가 잘못한 게 있겠죠. 두 번째는 2차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끔 지원해 줘야 될그 임원분들이 좀 많은 방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크게 방해했던 임원 중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제 인간적으로는 가장 싫어할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직장 생활은 언젠가 누군가 다 끝내는데, 끝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업무를 등한시하고,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게 가장 남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저 동감을 하고요. 그 말을 따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저 개인 투자, 개인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고자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